편하게 신던 운동화가 많이 낡았어요. 저는 물건을 구입하면 버려지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같은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은 큰 지출이 있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저렴한 물건도 있지만 저렴해서 빨리 버려지는 물건들이 더 많았고 결국은 가격을 더 주고 다시 재구매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에는 그만한 지불 가치가 있는지 꼭세 번은 생각하고 지출하게 되더라고요. 2년을 신던 운동화와 2년 만에 이별했습니다. 첫째 아이 장난감으로 당근마켓에서 레고를 구입해 왔어요. 비싼 레고를 8,000원에 득템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다른 장난감도 챙겨주셨어요. 집에서 가볍게 갖고 놀기 좋더라고요. 이전에 할머니 찬스로 7만원 상당의 레고를 선물 받았어요. 오프라인이라 금액이 더 비싸고, 처음 조립할 때만 갖고 놀고 보관만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보는 경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7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너무 없고 실용적이지 않아요. 다양한 레고를 경험할 수 있는 블럭방이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 둘째가 곧 유치원을 가게 돼서 실내화가 필요했는데, 마침 지인에게 발이 작은 실내화가 있어 얻어왔어요. 가끔 둘째에게는 늘 물려받은 옷과 신발을 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엄마의 마음일 뿐이지 둘째의 마음은 괜찮아요. 언젠가 새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원할 때에는 때에 따라서 새 것을 사는 날도 올 거예요. 토스뱅크 적금에 가입하고 체크카드를 신청했어요. 카드 디자인과 색이 깔끔하고 심플하더라고요. 파킹 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목돈을 보관해도 이자가 높은 통장이에요. 목돈은 없지만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아낀 금액을 저축해서 더모아 카드 혜택을 못 받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체크와 신용을 적절히 사용하면 카드값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스 체크카드의 혜택이에요. 대중교통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고 커피를 자주 사 드신다면 300원 적립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이 기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증명서, 도장 대리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청약은 17세 전으로 24개월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유아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아이들에게 월 1, 2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보려고요. 요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10% 이자를 주는 우리종합금융 하이정기예금도 참고해보세요. 물티슈를 끊기로 마음을 먹었고 끊은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예전에는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 되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사용했던 가제 손수건을 버리지 않고 물티슈를 대신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불편함은 없어요. 첫째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사교육 때문에 걱정인 요즘이에요. 영어학원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16만원부터 45만원까지 다양했어요. 조바심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영어는 제가 책으로 가르쳐 보려고요. 영어학원비 15만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매달 적금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초로 기저귀 파닉스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책 구입 예정이신 분은 인터파크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세요. 첫째가 현재 태권도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비 30만 원이고 학원비는 27만 원 정도 돼요. 이제 둘째도 유치원비 30이 지출되고 태블릿 학습을 시켜줘야 되나 고민이에요. 하나 있으면 둘이 싸워서 두 개를 하게 되면 월 22만 원 정도 지출되네요. 엄마가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한 명일 때는 가능했는데 둘이라서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태블릿 교육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 욕실 슬리퍼가 오래되고 망가졌어요. 롯데마트에서 9,000원대 슬리퍼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보다 저렴해서 구입해왔습니다. 첫째 발이 커져서 양말 3켤레 더 구입했어요. 성인용은 4켤레 5,000원인데 키즈용은 3켤레 5,900원이네요. 아이들 물건이 참 비싸요. 건전지는 바로 필요하지 않으면 쿠팡에서 구입하세요. 전구는 온라인이 저렴하지만 배송비가 있어 오프라인으로 구입해요. 마침 할인되고 있는 상품이 있어 마트 최저가로 구입했습니다. 케이크 값이 보통 3만원 정도 하는데 대형마트 빵집에서 구입하시면 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점심은 주로 간단하게 먹어요. 자주 먹던 고봉민 김밥도 500원이 올라서 한 줄에 4,000원이네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3,500원은 저렴한 한 끼 같은데 4,000원 한 줄의 김밥은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서 예전보다는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형마트 쇼핑을 해도 계획에 없는 물건은 사지 않는 편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인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요. 물때도 심하고 옆 사이드 연결 부분이 고정이 안 되어 교체했어요. 물 빠짐이 없지만 잘 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9,000원이 좋은 상품을 5,000원에 잘 구입해왔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기 전 양이 많은 경우 미리 덜어두고 다음 끼니에 한 끼로 먹기도 해요. 저희 혼자 먹는 한 끼는 대충 있는 대로 간단히 먹습니다. 남은 배달 음식 찬스로 한 끼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폐건전지와 폐유지를 일정량 모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아이들 장난감에 건전지가 많이 사용되어 잘 모아지게 되네요. 예전에는 카페 커피도 자주 사 먹었었는데 카페는 쿠폰이나 포인트 사용할 때 가끔 가게 되고 계획 후 실천하니 자주 사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카페 커피보다 믹스가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커피 지출을 많이 줄여서 월 5만 원 정도 절약되고 있네요. 쿠팡이츠 룰렛 돌리기로 12,500원이 모여서 각각 5,000원 할인권을 이용해 총 10,000원이 혜택을 받았네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찾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돼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마세요.